안녕하십니까. 결벽증 각혜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뉴라이드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신고된 이유가 1열 좌석, 한마디로 운전석, 조수석에 그 평탄하자가 리클라이닝 이제 시트 개조를 하러 오셨거든요. 낚시를 좀 많이 즐기시는 분인데, 앞전에는 그 SUV 산타페 차량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뭐 잠깐 쪽잠을 잘 수도 있고 편하게 2열 트렁크 공간에서 쉴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소나타 뉴라이드 차량으로 바꾸게 되면서 뭐 혼자 이제 레저 활동이나 낚시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쉴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계신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잠깐 쉴 때마다 텐트를 밖에 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검색 끝에 리클라이닝 전문이라는 검색을 접하고 차량을 입고해 주셨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식 소나타 뉴라이드 차량이거든요. 일단은 수동 시트네요. 순정의 리미티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게요. 예, 이게 답니다. 지금 예. 보시는 이 각도가 순정 상태의 1열 좌석의 등판 각도가 마지막 꺾인 거예요. 지금 하늘에 봐도 이게 어떻게 뭐 휴식을 취할 만한 그런 포지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등판 자체가 완전히 이 2열 좌석의 방석에 있는 높이까지 최대한 맞춰줘야지, 뭐 그렇다 해서 완전 평면은 아니잖아요, 세단이. 예, 근데 이제 맞춰지면은 그나마 낫거든요. 그나마 어떤 매트를 좀 보강 작업을 해서 이렇게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자축 매트라든지 곰만 깔면은 충분히 이렇게 좌식 생활도 가능하고, 예, 수면하고 지침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등판 각도, 그 소나타 뉴라이즈 1열 시트 리클라이닝 작업을 통해서 얼마나 각도가 범위가 이제 개선이 되고 완전히 라이프 생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정이 너무 과했나요, 여러분? 소나타 뉴라이즈 1열 리클라이닝 작업이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세단에서는 취할 수 없는 그런 자세, 그런 포지션으로 제가 앉아있죠. 예, 요즘 뭐 미니멀 캠핑이라든지 아주 간소화하게 뭐 나들이 갔다가 경치가 좋고, 여기서 뭐 진짜 테이블하고 의자만 딱 피면은 차만 받쳐준다면은 바로 거기서 뭐 1박에서 차박할 수도 있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다만 저희가 이 SUV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세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취침하기가 좀 불편하다. 근데 지금 2열 등판 각도는 개선을 못 하더라도 1열 등판 각도를 개선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찾아주신 차주분께서도 뭐 낚시를 즐기시고, 낚시 즐기다가 또 이렇게 뭐 여의치 않아가 뭐 쪽잠을 주무실 수도 있고, 예, 차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다 이용을 가능하죠. 지금 제가 깔고 앉아 있는 매트는 일단 세단 차량에서 리클라인을 작업을 했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디자인 외형 때문에 평탄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그 굴곡 있는 부분을 메워주는 이런 평탄화 보조 매트를 또 저희가 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댓글 문의 주시면은 가격이랑 이 세트 금액 가르쳐 드릴 거고, 예, 자그마한 비용으로 시트 1열 리클라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된, 예,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정말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편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편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바닷가 앞이라든지 여기 차를 딱 대놨다고 보시면은 뷰 즐기면서 컵라면 한 사발 하면서 독서도 즐기고, 예, 나중에는 요 테이블 펴놓고 고기 구워 드시다가 결국 또 주무시고, SUV 차를 안 바꿔도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으로 1열 시트 리클라이닝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실내 내부를 좀 더 알차게, 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